어쨌든 베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요즘 항산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항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어서 나의 건강함을 지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단은 시간을 늦출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성분이 바로 항산화인데 그 항산화를 어떤 걸로 만나보시냐면 제가 꼭 요거는 말씀드릴게요. 네. 저희 제품은 직수입 완제품이 되겠습니다. 이 제품 자체 그대로 라벨링까지 전부 다 완전하게 폴란드에서 오게 되는데요. 이렇게 실링을 딱 벗겨내서 이 안에 만나는 이 파우더 형태의 아로니아. 이게 진짜입니다. 왜냐하면 공기 중에 여러분 유통되면서 공기가 자주 만나면 좋지 않거든요. 또 하나의 장점은 네? 통째로 아로니아를 그대로 다 먹는 거예요. 그래야 진정 항산화를 느끼는 거예요. 네, 네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로니아를 고르실 때 어떤 아로니아를 골라야 되나 또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홈앤쇼핑 1등 베리로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. 100% 폴란드산이에요. 100% 유기농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만족하시는 거고요. 방금 소개해드렸다시피 100% 직수입 완제품으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백화점 가셔서도 비싸게 구매하시다가 홈앤쇼핑 방송 언제 하는지 진짜 못 빠지라 기다리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목이 빠지기 전에 이희정 씨가 어떻게 평소에 먹으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에다가 타서 먹기도 하고요. 요즘 날씨에는 좀 뭔가가 이렇게 바깥에 창문을 쫙 환기시켜 딱 열면 뭔가가 좀 봄 기운이 나잖아요. 그럴 땐 이렇게 차처럼 마시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의 준비성이 되게 좋다. 미리 딱 컵에다 따라놓고 평소 같으면 텀블러에 반은 바로 비우는 사람인데, 그렇죠? 근데 이렇게 아로니아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아 정말 항산화 안토시아닌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.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꾸준히 먹어주면 좋은 거는 사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되고요. 또 거기 하나는 이 좋은 성분들을 매일같이 습관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좋더라고요. 자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식물의 영양 중에서도 본인을 보호하기에 만들어낸 천연 가봇, 파이토케미칼, 일명 식물 속의 영양소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요.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,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눈 하면 루테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로니아 안에 들어있고요. 폴리페놀, 플라보노이드 4종에 카르티노이드 3종까지 이걸 다 먹는데 어차피 내가 항산화의 능력 때문에 먹겠다 하신 분들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보고 계세요. 그래서 요걸 선택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딸기, 블랙베리, 크랜베리, 블루베리 처음에는 어머 블루베리 이렇게 많대 점점 수치 따라 이동을 하셨다라면 이제 아로니아 그 함량의 차이가 엄청나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진짜 다양한 베리류를 비교해보시고 아로니아를 선택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. 점점 미세먼지 많아지고요. 환절기에 지쳐가세요. 그러면 아로니아로 이맘때쯤 딱 도움받아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럼요. 일단 저희